이번 에피소드는 GitHub에 있는 내용이에요. Creating your own utilities. 콜백입니다. 콜백, 콜백, getting started MD 이 파일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 먼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셨나요? 네, 그렇다면 저와 같이 또 한번 보시죠. 그래서 먼저 creating sync 되어 있는데 이 sync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consumer입니다. 그렇죠? consumer 부분.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sync입니다. 그렇죠? 그걸 여기 sync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consumer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listener의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puller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puller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puller. 리스너와 puller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공부했던 Observable과 Iterable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Listenable은 Observable이고 그 다음에 Pullable은 Iterable이죠. 두 가지 차이점. 이게 왜 다른지는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 만드는 과정. 먼저 Listener를 만드는 과정을 보죠. Listener는 뭐예요? Listener는 여기서 여기 없는 겁니다. 이게 없고 그리고 위에 요 부분이 없고 컨슈머와 프로듀스가 컨슈머는 제로 이 부분이 없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는 일 부분이 없으면 이게 바로 리스너예요. 그래서 해서 요 싱크 타입 데이터 그 다음에 싱크 타입 타입 이끄는 제로 일단 요 제로는 다 넣어뒀네요. 잠깐만 이 부분이 맞나요? 프로듀스 여기에 컨슈머 제로 프로듀스 사실 리스너블의 경우에는 요건 없어도 돼요. 타입이 그런 제로 왜냐니까 토크백을 안 쓸 거거든요. 그죠? 아 쓰긴 쓰는구나. 아, 쓰긴 씁니다. 언제 쓰느냐니까 요걸 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토크백 2 이거는 뭐예요? 이건 unsubscribe입니다. 그러니까 RxJS 수업 전에 우리 공부했던 unsubscribe가 바로 토크백 2예요. 그죠? 요걸 하기 위해서 요 제로를 넣어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스너블이라 하더라도 요건 있어야 되겠죠. 왜냐니까 여기 있어야지 나중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unsubscribe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고수미입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듣기만 하는 거니까 요렇게 싱크 데이터 나중에 요걸 이제 메모리 처음에 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컨슈머와 프로듀스가 서로 딱 만났을 때 전달받는 게 제로입니다. 서로가 제로 제로를 전달해요. 딱 한 번만 그렇게 합니다. 만났을 때 한 번만 악수하지 뭐 계속 악수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핸드세이크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토크백 데이터 받은 것을 토크백에 넣고 이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건 조금 이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 나와요. 밑에서 나옵니다. 여기 있었어. 크리에이팅 소스 부분 있죠? 여기서 전달받습니다. 전달받아서 이게 복잡하진 않는데 처음에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천천히 들어보셔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토크백 2를 3초 뒤에 요걸 셋 타임아웃해서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거죠. 데이터 토크백이 뭔지에 따라서 어쨌거나 그게 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토크백에다 이를 전달해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핸들을 쓸 수가 있죠. 핸들을 써가지고 밑에 있는 핸들 쓴 겁니다. 핸들을 써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그렇죠? set timeout talkback to 3초 뒤에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뭐라 해야 되나요? clear timeout 해서 메모리에서 이 부분을 지워주는 그죠?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퍼런스를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레퍼런스가 있어야지 이걸 메모리에서 지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걸 클로즈로 표현을 해놓으면 더 낫겠죠. 이렇게 클로즈예요. 그 펑션 우리가 필요한 펑션이 펑션인데 이 펑션에서 쓰는 스테이트 관리를 위해서 외부 펑션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봐두셔야 돼요. 요거는 가장 전형적인 자바스크립트의 전형적인 스테이트 관리 방식입니다.
스테이트를 관리할 때는 어느 하나의 펑션이 있고 이 펑션이 사용하는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스테이트와 이 펑션을 합쳐서 별도의 펑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 클로저. 그죠? 클로저. 그러니까 콜백은 기본적으로 클로저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클로저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죠? 이건 오퍼레이터의 경우입니다만 오퍼레이터든 뭐든 간에 콜백은 뿐만 아니라 모든 자바스크립트의 펑션들이 다 클로즈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make sync, set timeout 이렇게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그대로 복사를 해서 코드를 한번 돌려보죠. 그래서 글자가 잘 보이시나요? 좀 키워볼까요? 좀 키웠습니다. make sync 해서 싱크를 만들고 make sync를 하나 돌려야겠네. make sync 실행시키면 뭔가 return 되겠죠? 그 const보다는 let's sync로 하겠습니다. equal 그렇죠? 그 sync에다가 sync 여기 sync에 담겨 function에 담겨 있죠. 그런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요것을 뭐라고 해야 하나 소스랑 같이 써야 되는데 밑에 있는 내용은 위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뭐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풀로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소스 이런 소스가 있죠. 타입 제로 이것만 하기는 좀 그렇죠. 왜냐니까 싱크에게 우리가 토크백을 보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디 있나요? 이렇게 토크백 데이터를 받아서 토크백에 담죠. 데이터를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소스 형태가 이런 형태로만 해서는 곤란하죠. 예, 리스너블 소스입니다. 소스도 종류가 리스너블과 풀러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싱크도 리스너블 싱크, 풀러블 싱크가 있고 소스도 리스너블, 이거 지금 적어놔야 있군요. 좀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라라고 할까요? listenable, listenable. sync and pullable sync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at the same time, there also a listenable nubble 다음에 sources and pullable source 종류가 두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돼요. 조금 이따 요 부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싱크를 만들었습니다. 메이크 싱크를 만들었고 다음에 소스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죠? 소스는 요 소스 이걸 그냥 그대로 쓰기는 그렇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죠. 싱크에다가 뭔가 데이터, 토크백이 될 만한 것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냥 싱크는 데이터 다음에 set interval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싱크를 호출할 거예요. 호출하는 코드가 이 코드입니다. 그죠? 토크백을 뭘 넣을까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금 토크백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뒀습니다. clear interval 그죠? 요것만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네. 가져와서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코드가 어떻게 되나요? 위에 요 녀석으로서 컨슈머를 만들어내고 컨슈머를 만들어냈고 리스너블 컨슈머예요. 그냥 컨슈머가 아니라 리스너블 컨슈머를 만들었고 얘는 리스너블 소스입니다. 마찬가지 리스너블 소스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버저버블입니다. 어버저버블을 이런 식으로 RxJS의 어버저버블을 이렇게 변환한 겁니다.
RxJS 가보자 그죠? 그런 다음에 실제 호출하는 것은 소스에다가 제로 넣고 다음에 싱크를 전달하는 거죠. 그죠? 저장하면은 뭔가 동작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널, 널, 널 계속 널이 나오네요. 널세번 나왔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세 번이 어디서 날라왔나요? 이세번 날라온 게 여기서 날라왔잖아요. 옛날. 널이라고 하지 말고 좀 이름 좋게 하이 주피터. 하이 주피터. 이렇게 넣어볼까요? 저장해 보면은 하이 주피터 세번 나오고 땡이죠. 그래서 요 코드를 찬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냥 이게 RxJS 어버저버블 우리 RxJS 버전 6 공부했었죠? 그죠? 그 공부했던 어버저버블을 펑션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 정말 천재적이죠, 이런 것들은 정말. 아유. 자, 어쨌거나 이어서 다음 에피소드에서 리스너블 컨슈머가 아니라 풀러블 컨슈머와 풀러블 소스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코드를 찬찬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드는 스크린바에 콜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소가 유튜브닷컴으로 되어 있는데 유튜브닷컴이 아니라 스크린바닷컴입니다. 스크린바닷컴에 이 주소 링크를 제가 걸어놓겠습니다. 게시판에.